한바디. 와. 우와, 진짜 플랫하다. 그쵸. 복근도 예전에 비해 더잘 보이지 않나요? 뿌듯하다. 자, 점심은 어제 먹었던 이 삼겹살을 먹을 거고, 콩나물을 무쳐가지고 콩나물이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랑 요거 고춧가루랑 간장이랑 해가지고. 아, 여기에 원래 청양고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침 청양고추가 똑 떨어졌어요. 어느 정도 빨갛게 무쳐졌으면 간을 한번 봅니다. 좋았어. 짜잔!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저 오늘 삼겹살 3일째 먹는 거거든요? 근데도 지금 너무너무 신나요. 역시 삼겹살은 최고야. 이렇게 음료수까지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 무침은 정말 삼겹살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6시가 다 돼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야 돼서 메이크업을 했는데, 메이크업을 하는 내내 계속 머릿속에 과자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근데 과자가 먹고 싶기는 한데, 뭐라 그래야 되지? 과자를 먹고 살이 찌는 게 싫어서 과자를 안 먹고 참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포도를 먹으려고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포도를 다 먹은 거예요. 근데 막 내가 원래 먹으려고 했던 거였는데 냉장고 딱 열었을 때 그거 없으면 순간 엄청 화나는 느낌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 할 때는 좀 먹을 거에 예민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분노가 끌어올라서 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포도를 사러 나갈까 말까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빨리 일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시간은 7시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단호박이랑 방울토마토를 먹을 겁니다. 제가 빨리 이걸 먹고 영상을 찍어야 돼서, 이따가 카메라를 또 켤게요. 아까 7시에 먹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냥 빨리 영상을 찍고 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먹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네요, 촬영하는데. 그래도 좀 빨리 끝났어요. 단호박 완전 맛있더라고요. 너무 배고팠어. 이걸 먹고 편집을 좀 하다가 이따가 라이브 방송을 켤까 하거든요. 아무도 안 들어오시면 어떡하죠? 그리고 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예전에 52kg 때 입었던 옷이거든요. 약간 팔뚝이 조금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잘 맞아요. 예전에는 60kg대 넘어갔을 때는 여기 팔뚝 너무 쨍겨가지고 팔 소매가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못 입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괜찮네요. 입을만 해요. 안녕 여러분! 어제는 운동을 하고 자려고 했는데 되게 운동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고 그냥 일을 좀 하다가 자버렸어요. 이제 로션을 발라줄 건데 제가 요새 레티놀을 계속 바르거든요. 주름이 신경 쓰여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얼굴이 엄청 건조해서 이제 그냥 선크림만 바를 순 없고 기초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코스알엑스 프로폴리스 시너지 토너 이거 발라줄게요. 얼른 이거 로션 바르고 선크림까지 발라준 다음에 밖에 나가서 포도를 사가지고 돌아올 거예요. 이것도 프로폴리스 라이트 앰플 코스알엑스. 원래 아침에 이런 거잘안 바르는데 레티놀 바르니까 진짜 이런 걸안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프레쉬. 이것도 좋더라고요. 왜 이렇게 선크림 좋은 거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좋았어. 이렇게 아주 선크림까지 완벽하게
말아놨으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포도를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제 포도를 사러 나갈 건데요. 골반 교정 벨트를 하고 나갈 겁니다.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건데요. 골반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는 아래로 내리고 하나는 위로 해가지고 착용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하루에 1시간씩 걸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나갈 때도 이거를 차고 나갈 겁니다. 뭐 조금 긴 거 입으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 뭐 보여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레깅스 잭심 있을 거거든요. 제가 미디움 사이즈를 샀는데 아 사이즈 초이스를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아 네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나가서 포도에다가 요거 크레미 크라비아 요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요거에다가 먹을 겁니다. 이렇게 방울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 식단 보면 진짜 요리하는 거 귀찮은 거 티나죠? 그냥 담고 씻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들. 어제부터 진짜 너무너무 먹고 싶었던 포도. 제가 진짜 뭐 하나에 꽂히면 계속 그것만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크리미가 칼로리가 좀 되게 낮은 편이더라고요. 100g에 90칼로리 정도에. 근데 나트륨 함량은 조금 높았 아무튼 되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크레미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 내 옷이랑 세트인가? 그래서 크레미도 이렇게.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다이어트 변천사 변화 과정 담았다고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지금 바로 편집을 하고 그리고 지금 좀 쉬고 있는데 제가 레드글로브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얼려봤어요. 근데 얼리니까 완전 아이스크림 뺨치는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 근데 포도가 칼로리가 되게 낮더라고요. 100g에 한 60칼로리 정도? 근데 이게 뭐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GI 지수가 높아가지고 다이어트 중에는 피하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과자를 먹는 것보다는 포도를 먹는 게 나으니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많이 먹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최근에 산 요 운동복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약간 운동복 미니 하울이랄까요? 일단 요거는 아까 말했던 잭시믹스 레깅스인데 제가 블랙 컬러랑 요 컬러를 구매를 했거든요. 문제는 제가 사이즈를 좀 잘못 고른 것 같아요. 너무 작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레깅스를 벗을 때 팬티까지 같이 벗겨질 정도로 작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환을 할까 하다가 그냥 어차피 교환비도 아깝기도 하고 이게 두 장에 3만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저렴하니까 한 3-4kg 빼고 입으려고 그냥 뒀고요. 그리고 조금 의아한 건 이 피팅컷을 보면 모델 키가 177이에요. 근데 그렇게 짧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입었는데 제 키가 168이잖아요? 너무 좀 짧은 거예요. 약간 발목이 여기라고 치면은 한 기장이 이 정도로 올라오는 이 정도라서 기장이 좀 짧은 게 약간 뭐지? 좀 싶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서울스토어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이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얘가 그냥 피팅컷을 봤을 때는 몸을 적당히 탄탄하게 잡아주겠거니 했는데 진짜 몸을 완전 꽉 잡아줘요. 엄청 이게 단단한 신축성이라고 할까나요? 그래가지고 몸을 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잡아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입고 운동은 안 해봤는데 딱 입었을 때 핏이 진짜 예뻐요. 요거는 아마 긴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긴팔 맞네요. 요렇게 아직 입어보지 않았지만 적당히 그냥 살짝 타이트하게 몸을 잡아주는 그런 적당히 좋은 신축성을 가진 옷이에요. 운동할 때 또 지금 더워지긴 할 거지만 그래도 뭔가 좀 긴 팔을 입고 운동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운동할 때 입어도 편할 것 같고 그냥 밖에 나가서 운동할 때 이거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상의 탑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안에 브라 패드를 넣을 수 있는 게 같이 오네요. 제 기억으로 둘 중 하나가 브라 캡을 넣을 수 있는 제품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요거는 4사이즈를 구매했는데 약간 헐렁할 것 같네요. 아직 안 입어봤지만 뭐 피팅컷은 여기에 딱 첨부를 해둘게요. 이거는 컬러감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제가 생각했던 그런 원단이에요. 약간 얇아가지고 지금부터 여름까지 한여름에도 입어도 안 더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게 브라캡이 내장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안에 요렇게 있어가지고 이 브라캡을 안에 넣고 이제 착용을 하면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 방금 전에 이 노란색보다 더 두껍고 도톰하고 좀 더 탄탄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요것도 서울스토어에서 구매를 한 건데 이거는 엄청 이렇게 뭐라 그러죠? 메쉬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 구멍 뽕뽕뽕뽕 나 있는 그런 거 있죠? 되게 많이 비치고 그리고 요것도 한여름에 입어도 될 정도로 엄청 얇아요.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미니 하울을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요것들을 입고 운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6시 반이 다 돼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을 정리를 해놓고 이제 저녁을 먹읍시다. 여러분, 요렇게 저녁을 차려가지고 왔는데요. 단호박이랑 크랩이랑 요거는 계란말이입니다. 제가 저녁을 뭐 먹을지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시간이 벌써 8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에요. 7시 46분. 사실 다이어트 할 때 조금 섬유질 야채도 좀 많이 먹고 조금 이것보다는 더 건강하게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귀찮아요. 너무너무. 그리고 여러분 소락 베이커리 아세요? 여기가 약간 비건 빵 종류인데 인스타 보니까 뭔가 다른 분들도 이런 종류를 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빵을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주문을 해봤거든요. 오늘 배송 출발했으니까 내일 오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 오면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이거를 먹을 거예요. 제가 아까 너무너무 맛있다고 했던 얼린 레드 글로브를 먹겠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제 포도를 먹으면서 웹툰을 볼 거예요. 요새 웹툰을 진짜 못 봤거든요. 계속 일하느라. 그래서 이제 좀 휴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뒹굴거리고 있는데요. 얼굴에 바른 거는 여드름 그 가라앉히는 그런 거고 아무튼 뒹굴거리고 있는데 과자가 먹고 싶네요. 집에 과자가 있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오란다 과자. 부엌에 가서 크램이랑 아몬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몇 알이지? 10개인데 제가 오면서 한 3개인가 4개 정도 먹었거든요. 그래서 과자 대신에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과자보단 낫지.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보통 이렇게 다 작게 낮게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막 야식 먹고 싶고 막 그럴 때 하나 꺼내 먹으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처럼. 오독오독한 식감이 아주 좋네요. 여러분 지금 제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조금 전에 그걸 먹었잖아요. 그걸 먹었는데도 과자가 먹고 싶고 머릿속에 과자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왠지 그런 느낌 아세요? 뭔가 오기로 질 수 없어서 막 이렇게 막 오기 부리고 억지로 막 이씨 누가 이기나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계속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부엌 왔다 갔다 하고 방에서 막 막 이러고 막 있다가 옷을 입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골반 교정밴드를 원래 착용하고 하루에 한 시간씩 걸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한 이틀 정도밖에 안 걸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1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30분 정도 걷고 그리고 이제 내일 브로콜리 볶음에 치즈를 얹어서 먹고 싶어졌단 말이에요. 가서 브로콜리랑 치즈도 사가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가 완전 많이 먹고 싶은 상태라가지고 나가기 전에 물을 좀 많이 마시고 나가려고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렇게 목도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반 밴드도 하고 나왔습니다. 과자 아니야 과자 먹고 싶지 않아. 응 괜찮아. 치즈는 그냥 서울 우유 체다 치즈 요게 한 장에 65칼로리. 좋아 이걸로 사자. 다 사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걷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이제 저는 운동을 할 거예요. 원래 안 하려고 하다가 과자도 참았는데 운동까지 하면은 내일 일어나서 정말 뿌듯할 것 같아서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근 운동 하지 않고 그냥 S&P 요 운동들을 할 건데 요것도 거의 뭐 복근 운동에 가까울 수준으로 엄청 힘들어서 요 운동들을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닥터 자르트 이거 바이탈 하이드라 솔루션 바이옴 에센스. 여러분, 제가 어제 소락 베이커리에서 빵 샀다 그랬잖아요. 그거 오늘 올 것 같거든요. 저녁쯤에 올 것 같으니까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빵이다, 빵. 그리고 오늘은 코스렉스 퓨어 피쉬 카세라 이거 쓸게요. 제가 한 2주 전쯤부터 피부가 뒤집어졌거든요. 그때가 생리할 때였었는데 그래서 그냥 생리하느라 뒤집어졌나 보다 했는데 원래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지고 제가 케어를 막 빡 해주면 일주일 안에 돌아오거든요. 근데 안 돌아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선크림 네이처리퍼블릭 캘리포니아 알로에 보송 선블럭. 이거 테스트 제품, 그러니까 본품 나오기 전에 테스트 용기에서부터 사용을 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본품이 나왔네요. 요리를 다 완성해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른 먹어볼게요. 아니 원래 이 브로콜리를 한번 데치고 나서 같이 볶아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바보같이 생 브로콜리를 그냥 같이 볶아버려서 약간 좀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브로콜리를 데쳐서 볶았으면 훨씬 더 맛있었을 텐데. 못 먹겠어. 너무 물렁물렁해서 맛이 없어. 제가 요리를 되게 어릴 때부터 막 해먹어서 그래도 꽤 요리를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바보같이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추어탕인데요. 추어탕을 가지고 왔습니다. 밥은 없어요. 왜 밥이 없냐면 저희 집은 전기밥솥에 밥을 해놓지 않고 매번 먹을 양만 이 솥 같은 거에다가 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은 이미 다 식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밥을 잘 안 먹는 편이어서 가족들이 뭐 따로 남겨놓거나 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몸보신도 좀 할 겸 추어탕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부터 기대했던 브로콜리 볶음이 맛이 없었으니까 요거 먹고 추어탕까지 먹었더니 아주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습니다. 크래미 또 얼린 포도입니다. 저 진짜 취향 확고하죠? 진짜 취향 확고해. 저는 이제 이거를 먹고 그리고 일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락 베이커리에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이야, 얼른 같이 가봐요. 요렇게 이게 대략 한 28,000원? 3만원이 안 됐던 금액이었는데 몇 개지? 서비스로 한 개 온 것까지 해서 총 10개예요. 아, 뭐부터 먹어보지? 다 먹고 싶은데? 일단 제일 궁금한 게 당근 크림치즈거든요. 요거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냉장고에 다 넣어두고 올게요. 제가 먹을 거는 당근 크림치즈인데 요게 칼로리가 251칼로리, 요게 83g. 잠깐만, 지금 잠깐 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나 너무 떨려서 못 먹겠어. 어떡해. 진정하고 침착하게. 와, 진짜 너무 맛있어서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네요. 너무 맛있어서 입이 터질 것 같아요. 다 가서 왕창 먹고 싶은데 참을게요. 근데 이게 칼로리가 그래도 한 개에 200칼로리 중반에서 막 후반 막 이러다 보니까 한 번에 두 개를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한 번 먹을 때 딱 한 개씩만 먹어야 되는 그게 좀 아쉽다. 그래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됐죠? 지금은 9시가 됐고요. 아까 빵 먹고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일하다 보니까 약간 타이밍을 놓쳐서 오늘은 그냥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빵도 먹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갈 건데요.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걸으러 그 교정 벨트 차고 그리고 위에 입은 거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 긴팔 운동복입니다. 엄청 예뻐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아무튼 엄청 예뻐요. 질감도, 촉감도 되게 좋고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딱 1시간 정도 걸을 건데 대충 한 6,000보가 넘으면 그때 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걷기 시작한 지 딱 55분이 됐는데 이제 6,000보가 넘었어요. 요렇게 저는 이제 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운동이 되게 하기 싫은 날이었어서 집에 와서 스트레칭을 해줬는데 스트레칭만 1시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브이로그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는 걸로 해요. 그럼 안녕!